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지하철. 하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일까요?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지하철 이용객들 중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빌런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손잡이를 잡고 있는 평범한 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손잡이를 잡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헬스장에서만 서식하는 온순한 녀석이지만 최근 서식지를 잃고 공공장소에 정착해 사람에서 빌런이 된 헬창이라고 합니다. 강인한 생존력과 뛰어난 적응력 덕분에 원래 서식하던 헬스장과 전혀 다른 지하철에서도 별탈 없이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헬창의 영역을 침범했군요. 그런데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가방 뒤에 숨어 있었군요. 아이, 뭐야? 아, 좀 지나가요. 자신의 몸보다 커다란 가방을 짊어지고 다니는 백팩 빌런입니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봉사나 행상인과 함께 지하철 생태계를 주름잡던 3대 빌런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신봉사와 행상인은 점차 그 모습을 감췄고 그 자리를 백팩 빌런이 차지했습니다. 등에 자기 몸보다 큰 짐을 짊어졌다는 점에선 집게와 유사해 보이지만 집게와는 다르게 등에 짊어진 백팩을 휘둘러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드디어 짤툰 유튜브도 멤버십 시작! 멋진 멤버십 배지와 전용 이모티콘, 거기다 멤버십 전용 컨텐츠까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 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팩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빌런입니다. 주로 불금의 지하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취객 빌런입니다. 취객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얼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뻘겋고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며 말을 걸어 사람의 언어가 아닌 것으로 대답하면 취객입니다. 아줌마, 우리 스탠드 임시군수세요. 취객들의 행동 패턴은 다양합니다. 화를 내고 야, 이 녀석들아, 사람 처음 봐? 와, 지금 오던데. 울거나 잡니다. 대체적으로 3세 이하 아동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점 또한 유사합니다. 저기 총각,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데 있어? 이 혼란스러운 지하철 생태계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일까요? 빌런일까요? 초면부터 다짜고짜 사람 안색을 묻는 점에선 사이비 빌런으로 보이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소가 어떻게 돼? 혹시 주변 사람들 연락처 알아? 말 좀 해봐. 다짜고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군요. 해커들이 음지에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할 때 이분들은 면전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혹시 믿는 거 있어, 총각? 믿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이비가 분명합니다.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총각? 응? 뭘 믿고 여기서 폐악 지르냐고, 이 자식아! 뭐? 네, 살다 살다 이런 놈은 처음 보네. 당장 데리고 나가줘요. 저기